서부 여성들은 30살만 넘어도 외모가 급격히 다운됩니다. 심지어 40살 넘어가면 거의 외모가 할머니급으로 하향 평준화됩니다. 당신은 아줌마입니까? 누가 아줌마라고 부르면 기분이 상하나요? 누구를 아줌마라고 부를까요? 이 아줌마라는 세 글자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호감 호칭이기도 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누구를 보면 아줌마라고 부를까요? 어떤 상황에서 아줌마라는 호칭을 쓸까요? 첫째, 모르는 중년 여성입니다. 흔한 상황이 처음 보는 사람을 뒤에서 쫓아가며 부를 때입니다. 아줌마, 잠깐만요. 앞에 가는 여성이 무엇을 흘린 걸 보고 서둘러 그리 부를 겁니다. 무언가를 찾아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아줌마로 보였다는 사실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과 시비 털 때입니다. 예컨대 차량 접촉 사고로 시비가 붙었을 때 10중 8구는 아줌마가 어떠냐면서 도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남자들의 말싸움 무기 중에 하나가 아줌마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투적인 상황에서는 아저씨가 부르는 아줌마 호칭에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자 초딩 애들입니다. 유치원생들도 포함입니다. 어른 여자면 그냥 아줌마로 부릅니다. 이모나 누나로 불리려면 외모에 신경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초딩 남자 애들이 그리 부르면 아줌마로 보이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20대 여성들도 상당수 그리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는 사람끼리 장난치듯 그리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초면에 누군가가 아줌마라고 부를 때가 가장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살부터 아줌마일까요?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0대부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50대부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영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아줌마는 몇 살부터일까요? 영국에서는 중년 여성, 그러니까 아줌마를 39살 1개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40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거 듣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서부 여성들은 30살만 넘어도 외모가 급격히 다운됩니다. 심지어 40살 넘어가면 거의 외모가 할머니급으로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릅니다.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서구 여성들에 비해 동안 DNA가 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서구 여성들보다 자기관리를 잘합니다. 40살부터 아줌마라고 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로 부르려면 40대, 50대일 텐데 분간하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처녀같은 아줌마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쁜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사회생활 낙제입니다. 요즘에는 피부관리도 잘하고 운동, 취미활동을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술과 성형까지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눈에 돈을 썼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했던 아내의 눈매가 무서워졌습니다. 눈매가 사나운 아내를 보는 것이 한동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돈 쓴 보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요즘 중년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최소 10년은 까고 들어갑니다. 분량 문제상 여기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아줌마라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근사하고 영양가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시간을 좀 때웠다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좀 더 쓰고 싶으면 좋아요까지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